역시 우리 펭귄님. 네, 펭귄님 와서 오세요. 근데 우리 펭귄님께서 장설부 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감독님 인사해 주셔야 돼요. 쌩까면 안 돼요. 감독님 대답해 주셔야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펭귄님. 네, 감독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혹시 펭귄님 듣고 계신 노래 아니 저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주문 주세요. 지는 빛을
아마리
아시죠? 노래가 웃는 줄 알고 했구나. 감독님 이 노래 아세요? 아니 난 좀 처음 듣는데 펭귄이 여기서 네. 진짜 그런 노래가 있냐고. 아 근데 감독님 모르셨어요 이 노래? 근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음을 다 잊어먹었어요. 아 그런 노래도 있어? 예. 네. 김밥도 있어요. 난 장난하는 줄 알았어 지금. 닭강도 있어요? 아이고 예, 정말 김밥놀이 있어요. 예. 그나저나 토요일날 갈 때는 김밥을 좀 많이 준비해서 가야겠어요. 소요산에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네, 네 그죠? 예. 아싸, 이제 내 것이 막 불안정해서 큰일 났네. 안 보여가지고. 모르셨네. 펭귄님이 아는 노래가 거의 다 노래를 아는데 이걸 모르셨네. 펭귄님이 모르는 노래가 있었다는 것은 예. 그렇게 바빴다는 거죠, 그죠? 예. 아하, 이 노래 좀 연습 좀 해놓을게요. 아, 다음에는 훌륭하니? 네? 아니, 훌륭하니? 뭔 노래로 한번 좀 가볼까요? 바보 같은 남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자 야 춤추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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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우연히 나이트클럽에서 첫사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어디 가실 거예요? 쌤 가실 거예요? 저는요 춤추다가 뒤통수를 탁 때리고 그냥 뒤돌아서 안 때린 척하고 그냥 멧돼 그냥 막 때리고 도망갈 거예요. 자, 우연히 AR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AR 잘못 눌렀어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AR이네. 내 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돼 있지? 여기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한번 가볼게요. 그리워 내
제가 오늘 유튜브도 불안정하고 불안해. 마음이 불안해. 유튜브 라이브가 휴대폰으로 오픈이 안 돼요. 아무리 클릭을 해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가 돼서 라이브가 안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예쁜 지방 보겠습니다. 자, 세월아, 세월아. 혹시 세월아가 누구 세월아인지, 세월아가 많거든요. 세월아가 누구 노래가 있냐면 장윤정의 세월아가 있고. 유해진의 세월아가 있는데 혹시 장윤정의 세월아예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저 김수련님? 세월아 장윤정 거예요? 장윤정 세월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가수명 올려주세요. 저 장윤정의 세월아. 예쁘니까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희 7080 노래를 가볼게요. 가요로.
생겼나? 왜 이렇게 아무 말씀들을 안 하시니께 지금 이게 지금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는가 모르겠죠. 야, 우리 방이 너무 조용해요. 아,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예쁘니까 할 얘기도 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니께 아하, 예쁜 형제 노래하고 춤춰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미술 속을 모두 잊어버리고 미술 너를 너게 불러
시계 바늘 부처 같은 인생. 사람 고민분 사람 거. 네? 사람 거 누가 신청하셨어요? 펭귄 언니? 사람 거 끝내주죠. 그래서 그 껌을 씹어야 되죠 제가. 사람 거 금잔디의 사람 거. 자 껌 준비하세요. 껌 한번 씹어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감독님. 옷이 이게 바람이 다 두른 옷이라고요. 문을 좀 열어놓으면 돼요. 네, 문을 좀 열으세요. 자 펭귄님 신청곡 사람 껌 가겠습니다. 렛츠고. 껌 안 잤을게요. 다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젤리 팔았어요? 아이고 콩이만이 무섭네. 실방에서도 젤리 팔았어요. 아, 제 거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깎아도 죽겠네. 네. 자, 우리
방에 뭐라고 썼는지 제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깜깜이 죽겠어요. 댓글을 볼 수가 없어 깎아야 죽겠네요. 예, 괜찮아요. 이번에는 백인님 후원하셨어요? 백인님 주소 감사합니다. 넉죽 네, 넉죽 잘 받겠습니다. 아까 내가 나 한 거는 누가 불러주셨다나? 했는데요? 영도도 감독님 홍이맘이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주셨어요? 슈퍼챗 말고? 슈퍼챗 말고 후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공유맘님! 아이고 야 이걸 볼 수가 없으니까 답답해 죽겠네. 임선순이 평양에서 불러줬네. 누가요? 임선순. 임선순님? 아 펭귄님 김순혜님 공유맘님 감사합니다. 아하 고맙습니다. 아 이제 봤어요 제가. 누구요? 임선순. 임선순님? 네? 평양선? 아 평양선? 제가 이름이 생소한데 처음 오실 분 같아요. 평양에서 가야죠. 제가 평양에서는 얼마나 잘 부르는데요. 자, 평양에서 가겠습니다. 평양에서? Let's go. Let's go. 아래가 좀 안 돼서 하더라니 이 노래는 안 돼서 안 돼. 좀 안 돼서 하겠습니다. Let's go. 예! 가자! 너도 너밖에 모르고 너도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길었지 어디서 너도 너밖에 몰랐지 너도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여기서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아기는 가고 있어 추추추추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가까운 이 동물 헤매기네 했어야 되는데 그죠?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 또 제가 이걸 볼 수가 없어가지고 예 또 오신 분들 이야기 있으면 좀 저 읽어주세요.
제가 멈췄어요. 앞으로 더 잡아당겨. 네. 아니요. 네, 잡아당겨요? 네. 어, 앞으로 더 잡아당겨. 출근증을 빼야겠어요. 출근증을 빼야. 뭐가 줄이 모자라? 예. 출근증이 짧아가지고. 대신에 거기 그리 저는 안가에서 멈췄어요. 안 올라와? 예, 안 올라가. 안 가요. 예. 아까 올라왔죠? 예, 이제 올라오다 말았어요. 나갔다 다시 와야 돼.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우리 순우리발 뻑이 간 거죠? 이제 나오네. 업데이트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임선수님, 예, 처음 뵙습니다. 이현주님, 아우, 이현주님 오셨었네. 반갑습니다. 혹시 임선수님, 제가 냄새가 좀 나는데요. 우리 임선수님, 우리 이제 반월에 둘 만난 분 아니에요? 그 언니 아니에요? 그 언니? 예? 그 언니 아니에요? 우리 임선수 언니, 우리 반월에서 만난 그 언니 아니에요? 냄새가 나는데 언니, 맞아요, 틀려요. 냄새가 좀 나. 맞아요, 틀려요. 아, 우리 임선수님, 반월에서 만난 언니 같아요? 맞죠? 아, 맞을 거예요. 제가요, 앉아서 천리, 서서 구만리를 보는 여자예요. 그래서 아까 노래했잖아요. 유정천리. 예. 앵두? 앵두? 예? 앵두? 예? 앵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앵도는 앵도로 들어죠. 자, 이제 다른 날 나갈게요. 아, 서서 해야 되는데. 자, 뭔 노래 할 거냐면, 김정호 가수님 하얀 나비. 우리 펭귄님 하얀 나비 한번 갈까요? 예, 오랜만에. 자, 우리 참, 우리 펭귄님은, 예, 비록, 남북에서 개 타고 썰매 타고 개장사 하시지만 감성은 열렬한 천상 여자입니다. 천상 여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 CEO죠. 맞죠? 멍 때리지 마시고 썰매 타고 개장사는 자영업자 여성 CEO입니다. 우리 백기님 김정호 교수님 하얀 나비 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실방이 난 것까지 가느냐고. 남당리에서 아이고 맞아 언니 반갑습니다 언니 고맙습니다
우리 담당하게서. 자, 미운 사람 디스크로. 그래, 오늘은 좀 앉아서 할게요. 제가 두 시간 서 있었더니 겁나 다리가 아파가지고. 자, 지민영의 미운 사람. 아우, 달리면서 해야 되는데요. 달리면서 해야 되는데요.
반드시 그 음식점 먹거리 있는 중심 상가 쪽으로 오면은 예쁘니까 쿵닥쿵닥쿵닥하고 노래하고 있을 거예요. 예. 소외산으로 놀러 오세요. 예. 거기는 그냥 관중들이 가 기본 300명이에요. 기본 300명 좌석이. 아, 그게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열차 타고 오셔서 딱 내리면은 예. 소요산 가는 길목이야. 아, 그러니까 열차 타고 여기서 딱 내리셔가지고 소요산 들어간 이곳으로 쭉 오다 보면 예, 그지 예. 보이죠. 공연장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현주님 그 바람의 소원 제가 신나는 에발로 가겠습니다. 제가 다리가 좀 아파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현주님 신청곡 바람의 소원 가겠습니다. 예? 맞아. 우리 그 이현주님 괜찮았어요? 예, 그리고 정철광님